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도 높이 올라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오늘은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금산 중부대학교 봄농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조선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 김민철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가 지난 3월달에 좀 쌀쌀할 때 개막을 했는데, 네,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목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에 이창준, 15번에 김보원, 18번에 김세훈, 13번에 강성래, 14번에 김동민, 11번에 박건희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중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에 김동영, 12번에 김환종, 17번에 신장호, 17번에 최진우, 14번에 박상준, 6번에 김강일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담겨있는 스타팅 멤버입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들어왔고요. 잘 들어갔고요. 목포대학교 빠르게 연타로 막아냅니다. 중부대학교 왼쪽에서 바로 블록킹 성공! 중부대학교 김세훈 선수죠? 예, 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의 서브. 자, 서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살짝 불안하면서 목포대학교가 연타로 김보원 다이렉트 플레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원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보원 자, 맞고 대구리 득점! 그렇습니다. 김보원 이번에도 서브 자, 강력하게 2연속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보원이었습니다. 김동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이번엔 김동영이 합니다. 김세훈이 뛰어졌고 오른쪽에서 이창준! 아, 이창준 선수 천하게 신장호 선수의 왼손을 맞고 나가네요. 예, 김동민 서브 받아냈고 이번에 뜹니다. 신장호 공격! 이번에도 굳게! 블로킹 성공! 18번에 김세훈 선수! 김세훈이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스코어는 9-8 한 점 차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다이렉트! 12번에 김환종이 다이렉트를 성공을 합니다. 다이렉트 신장호, 신장호 넷 서브로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이창준! 이창준 공격 성공! 이창준 선수 김동영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서브 에이스! 김동영 역시 김동영 서브 이번엔 약하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시간차 떴고 공격 성공! 이창준! 이창준 빈 나라를 추가를 했고 스코어는 16-13 석점 차이. 자, 이번엔 어이없는 실책이 나옵니다. 김보원!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신장호! 직선! 네, 공격으로 이번엔 김동민 공격 받아냈고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입니다. 블로킹! 마지막 18번의 김세훈! 또다시 중부대학교 찬스. 이쪽에서 백어택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들어왔죠? 네, 김동영 선수. 예. 성균관대학교나 홍익대 경기에서 목포대학교의 이 경기력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자,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도 서브에이스 기록을 하면서 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자, 다이렉트 목포대학교. 예, 신장호 서브 잘 들어갔고 이번에 빠르게 속공으로 중앙 속공. 이번에도 공격 성공을 하고 있는 김세훈입니다.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간신히 받아냈던 목포대학교 이창준 이창준 공격 성공. 큰 공격에서 이창준 선수 받아냈고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 김보원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보원 선수 그대로 다이렉트. 2단 패스 페인트 박건희 스스로 김동민 런타로 넘깁니다. 대학교 뛰었고 신장호! 신장호! 신장호 직선에 빈공! 있는 중부대학교인데요. 네, 소인섭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강민 공격! 블로킹으로 잡아냅니다. 12번의 김한조! 그렇습니다. 이번엔 김보은이 원타를 넘깁니다.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쪽으로 신장호! 신장호! 다시 한번 직선 공격! 이번엔 연타로 김동경 받아냈고 또다시 신장호입니다. 신장호! 다시 한번 들어왔죠? 신장호의 공격이 성공을 하면서 1세트 오늘의 홈팀 중부대학교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2세트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속공 이번엔 소인섭이 블로킹을 하나 잡아내줍니다. 자, 확실히 중앙 쪽에 이번에 공격 받아냅니다. 중부대학교 그대로 속공 플레이 김세훈 서브 서브예요.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그대로 공격 성공! 최진우! 17번의 최진우 선수 목포대학교 빠르게 공격
받아냈고 또다시 오른쪽에서 이창준입니다. 아, 나갔어요. 네, 이창준 때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하지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엔 블록킹 성공이죠. 성공됐습니다. 김완종의 블록킹 성공. 또 김보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리시브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예, 목포대학교 흔들렸고 이번에 아, 김완종 이동 시간 차. 스코어는 13대 4, 9점 차입니다.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이번엔 오른쪽에서 아, 모처럼 공격 들어갔습니다. 라이트에서 김동민 선수 살려냈고 다시 목포대학교 쪽으로 뛰었습니다. 동시에 아, 중앙 시간차. 중앙 시간차로 공격을 성공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아, 박수 완전히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예. 역시 공격적인 부분에서 경쾌한 보여주네요. 블록킹. 블록킹으로 또다시 막아냅니다. 김동영. 김동영 선수 뒤쪽에서 공격. 아, 수비됐어요. 이지훈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그대로 용길재. 용길재 공격 아, 용길재도 첫 득점. 용길재 이 교체맨. 이창준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중부대학교 뒤쪽에서 아, 용길재. 용길재. 용길재 안전하게 이번에 떴습니다. 용길재. 용길재 공격 들어갔습니다. 용길재 오늘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 이게 확실히 기회를 주기는 세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서브 범실이 목포대학교 쪽에서 하나 나오면서 스코어는 더욱더 벌어졌고요.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김광일의 특히 예. 리시브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번에도 좋은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떴고 아, 이번에 받아내지 못하면서 중부대학교 여민수 선수가 2세트 마무리를 해줍니다.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2세트 역시 중부대학교가 가져가면서 네, 2대0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쿼터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송나콘 감독이네요. 네, 양팀의 경기 3세트 시작이 됐고요. 아, 송인석 세타 뒤에 백에이 굉장히 좋았네요. 있습니다. 신장호 서브 강력하게 맞고 서브에이스. 올 후반기 때 보여지는 또 이 활약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서브 들어갔고요. 아, 블록킹 성공. 김보은입니다. 입니다. 송인섭의 서브 받아내고 빠르게 떴습니다. 이번엔 이창준 이게 왼쪽에서 또 다시 받아냅니다. 이번에 오른쪽 이창준 직선 라인을 아주 잘 노렸던 이창준의 공 김동영 목포대학교 찬스입니다. 김동민 공격 들어갔습니다. 아, 레프트 김동민 뚫어주네요. 김동민 들어갔고요. 중부대학교 신장호 떴습니다. 신장호 아, 반크로스의 큰 공격. 공격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신장호 들어맞고 있는 3세트 떴습니다. 그대로 아~ 공격 성공 신장호. 라이트 쪽에서 중앙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이번엔 빠르게 떴습니다. 김동영 김동영 공격 성공. 크로스에 큰 각 만들어냈네요. 김보은의 서브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떴고 속공 아~ 들어갔습니다. 김한종 서브 들어갔고요. 빠르게 연타로 이번엔 중부대학교 또다시 신장호입니다. 저속고 저 시킷 공격이죠. 예. 김한종의 서브 받아냈고 목포대학교 이제 블록킹. 소인섭이 큰 킥. 김한종 서브 강력하게 목포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블록킹. 신장호. 신장호가 또다시 하나를 잡아주면서 있습니다. 받아냈고 빨리 떴습니다. 아, 이번에 블록킹 김세훈. 아, 중앙에서 파고드는 거 받아냈던 목포대학교 넘겼고 이번에 떴습니다. 공격 아~ 들어왔습니다. 마무리는 최진우. 최진우가 하나 해주는군요. 1학년, 2학년, 3학년 선수들이 주축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에 갈수록 굉장히 좋은 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 신장호 서브에이스.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신장호 선수예요. 예, 이번에도 신장호 선수 2연속 서브 에이스. 신장호 오늘 경기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에이스다운 모습. 김세훈의 서브 서브 들어갔습니다. 뒤쪽에서 후위 공격. 아, 중앙에 중앙 속공을 띄워놓고 때리는 이 파이프 공격. 김상윤 세타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태희의 서브. 아, 이번엔 고등학교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면서 와우. 이번엔 이태희 선수 굉장한 그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부대학교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3세트도 중부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중부대학교 3대0으로 오늘 경기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